드라마의 초대석 조재훈 김리현 씨와 함께. 예. 자, SBS 새 드라마 펀치의 두 배우가 급작스럽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훈 형님부터. 아, 예, 안녕하십니까. 펀치에서 예, 출연하게 된 조재훈입니다. 예. 네, 김리현 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펀치에 출연하는 배우 김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작갈 배우가 있는 날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펀치 홍보하세요. 네. 대로 홍보 좀 해주세요. 네. SBS니까 뭐 마음껏 홍보하시면 돼요. 네. 네. 아, 요번에 그 김래원 씨랑 저랑 김아중 씨, 그리고 뭐 최명길 씨, 온주환 씨, 최연진은 극중 이름이고. 네. 그 프로젝트 들고 왔네요. 사진이 잘 나왔어요, 아주. 네. 사진 잘 나왔어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 사진이 아주. 사진 잘 나왔어요. 네. 요것도 괜찮지만, 요것도 아주 괜찮아요. 예, 아주 잘 나왔고. 아주 잘 나왔어요. 예. 어떤 드라마인지. 아, 보세요. 내용이. 꼭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예. 굳이 뭐. 얘기하기 싫군요. 월요일 날, 아,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날 첫 방송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 네, 월화? 매주 예. 합니다. 뭐, 월화. 권투형 합니까? 펀치를 아, 참 곤란하네. 이렇게 나오네. 권투 드라마요? 예, 이 세상에 펀치를 날린다. 아. 예, 김래원 씨랑 저랑 어, 같은 편이에요. 어, 어떤 역할이신지 같은 그러면? 편, 예? 역할들이 있으시죠. 같은 편인데 예, 어떤 역할을? 뭐, 김래원 씨 봐서는 좋은 역할일 것 같은데, 예. 저를 봐서 좀 나쁜 역할입니다. 처음에는 나쁜 편이었다가 김미원 씨가 다시 저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도대체 어떤 역할이죠? 직업이 검사예요. 저는, 네, 검찰총장. 검찰총장. 네, 검찰총장. 검찰총장님의 자리에 오르고 네. 저는 그 옆에 보좌하는 검사. 아, 네, 보좌 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죠. 어떤 비리 같은 걸 보게 되고 뭐 이딴 식으로 같이 비리를 저질러요. 아, 같이 비리를 저질러요? 아, 진짜? 그러다가 이제 결국 김래원 씨가 정신을 차리게 되죠. 아, 이게 드라마 내용의 모든 것이 아닙니까? 네? 대부분이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 작가가 너 네. 아, 좀 아까 아, 좀 아까 방송하기 전까지는 아, 이 작가 이 추격자 쓴 작가 아닙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면 곤란한데. 아, 이 추격자를 쓴 박경수 작가님 네. 야, 진짜 재밌겠다. 아, 그래서 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공임 씨. 와, 진짜 레알 연예인이다. 우린 뭐야? 스튜디오에 빛이 난다고. 예. 어우, 대단하네. 허정임 씨.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김래원 씨. 내가 좋아하는 조재현 씨. 완전 개 탔네요. 이거 반대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느낌이. 그러니까. 어, 아내분이. 아, 요즘 어, 많이. 조재현 씨. 예, 여자 쪽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어때, 요번 오랜만에 드라마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SBS 천일의 약속 이후에 3년 만에. 네, 그러니까. 어, 진짜. 어떠세요? 오랜만에. 잘생겼다. 야, 정말. 그러니까요. 이번엔 또 검사 역할이다 보니까 네. 좀 굉장히 또 엘리트한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아니, 엘리트 하세요. 그런가요? 제가 평상시에 말도 좀, 말투도 느리고 해서 네. 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에, 뭐 언어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템포 있게 가려고 노력하고. 느리긴 하네요, 어. 진짜. 네. 우리 김래원 씨가 어, 저랑 한 10년 전에 네네. 같이 드라마를 했었어요. 네. 눈사람이라고. 네. 그때 아, 눈사람? 예예예. 예, 예. 그때 이제 공효진 씨랑 셋이 나왔었는데 예, 예. 그때도 23살이었는데 그때는 더 느렸어요. 더 빨라진 거예요. 굉장히 빨라진데. 굉장히 빨라졌죠. 엄청 빨라진 거예요. 지금. 김래원 씨가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령. 어. 야, 반부패부. 그 자리 이제 주신 거죠. 그 자리를 주시고 제가 좋은 자리 네. 하나 준 거죠. 어, 총장님께서. 큰 자리 하나 내준 거지.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녹음을 하고 중간에 이렇게 어 시간이 좀 비어서 한 10분 정도 짜장면 같은 걸 막 훅 먹고 왔는데 예. 아 두 분도 만두 집어 먹더라고요. 이렇게 멋있는 분들도 만두 먹습니다. 식사 남은 거. 예? 먹다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아, 식사 못 하셨나봐요.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두 분이 드시는데 네. 먹으란 얘기를 안 하더라고. 내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김리현 씨가 딱 서 있는 거. 오, 반갑습니다. 환승이 맞, 어, 만두 때문에. 아니 저희도 급하게 먹고 있느라 어, 식사하셨냐는 못 여쭤봤어요. 그럼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오늘 여기 오고 오늘 제작 발표 좀 있으면 하는데 예. 근데 서운하셨나봐요 되게. 점심을 먹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저 역시도. 근데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아, 형 뭐 이러다가 먹으라는 얘기를 한 번은 안 하더라고. 아, 일단 우리 먹고 봐야 되니까요. 어, 그러니까. 일단 아, 근데 러브라인 같은 건 없습니까? 김아중 씨는 무슨 역할이에요? 네,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아중 씨는 제 이혼한 와이프. 오, 네, 거기도 검사. 거기도 검사고요. 네. 오, 네, 굉장히 바람직하고 올바른 길로 꼭, 가는 검사. 아, 극중이 꼭 재혼하길 빌겠습니다. 네. 그럴 거 수도 있어요. 어, 그럴 거. 네. 아, 약간의 의문을 남기는. 약간 스포를 던지는. 네. 네. 스포일러. 네, 김래원 씨가 그 바로 본인이 그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어, 이거 얘기해줘 얘기 해도 돼요. 벌써 보도 났더라고. 아, 보도. 저 장안에 우리 저 담당하시는 그 CP님이 계신데. 어, 네. 괜찮죠? CP님 괜찮습니까? 괜찮죠. 예, 예. 예. 아, CP님 머리가 크시네요. 굉장히 당황했네. 역시 어, CP는 어, 정도 돼야 됩니다. 머리가? 응, 그럼. 아, 대단한데요. 핵대둔데요. 어, CP님이 아주. 어, 우리 민족이에요. 어. 네. 아, 머리 크시다. 우리 그 조재현 씨 드라마는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죠? 네. 어, 계속 해왔다니까 막 무조건 많이 한 거죠. 드라마는 조재현 씨 빠지면 드라마가 재미없잖아요. 그건 맞는 말인데. 저희 네. 그 부산에 갈 때마다 그 네. 포장마차 가면 우연히 와요, 우연히. 예,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봤어요. 그 포장마차에서 제일 비싼 바닷가재를 드셨던 네, 것 같은데. 저요? 예. 아, 뭐 바닷가재 전부야. 아, 나는 그 소라 먹고 있는데. 우리는 소라 먹고 있는데 바닷가재 먹고 있다. 뭐 먹을 때만 오시네요 보니까. 아, 그러네. 오늘은 우리 짜장면 본인 만두 먹고. 어, 만두. 먹다 남은 만두 집어 먹고. 아, 이렇게 또 차이가 나나 이거 참. 아, 이게 몇 부작입니까? 아, 이게. 19부작 어 이게 오늘 아 근데 잘 되면 또 늘어나고 이러잖아요 막 아니요 19부가 딱 적당 어 왜요 아, 잘 돼서 좀 한 한 5, 6부 정도 계약을 가지고. 19부만 했나 보지 물론 그렇겠지만 18부인데 1부 1부가 늘어났어요 아 어, 연말에 그 연기 대상 SBS 아 그 걸려가지고 0877님이 네. 9년 전에 조지현 아저씨 집으로 에어컨 수리해 드리러 갔는데 팬티만 입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사인 받았어요. 아니, 0877 뭐 하시는 네. 분이야, 이분들. 에어컨 수리하시는 분이요. 에어컨 수리하시니까. 아, 이거 에어컨 여름이었네. 네, 그러니까 여름 반스가 아니고 팬티가 아니고 그 이거 있어요, 그 반바지 같은 거. 남자니까. 거. 반바지 좀 긴 거. 그런 거 그렇지. 네, 좀 긴 거. 어, 그거지. 아, 이 사람 이제 곤란한 사람. 너 자신 있었나 봐요. 뭐 이런 사람들이 이래. 여기 청취자들 문제가 있는데 여기. 아, 왜 우리 청취자 갖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예. 그걸 또 오픈을 해. 아, 이분도 이 펀치 볼 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죄송합니다. 8592님, 레원이 형 자주 봤어요. 중학교 때 1년 선배였거든요. 그때 농구부였는데 볼 때마다 뭘 먹고 있더라고요. 아, 농구부였어요? 야. 네. 오, 잘하셨을 것 같아요, 농구부도. 뭐, 못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아니, 진짜 잘생겼다. 잘생겼어. 아, 쌍꺼풀 봐. 어우, 이렇게 짙게 그냥. 어, 이렇게 입으면 모기도 못 날라가겠어. 쌍꺼풀은 형도 짙어. 그래. 더 짙어. 다른 쌍꺼풀이야. 어, 더 짙어. 내가 없어서 저는 홍콩인이고요. 여기 다른 쌍꺼풀이에요. 예. 격조가 달라. 예. 윤지영 씨. 남자친구가 용산 헬기 매장 매니저인데 김래원 씨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찌나 부러운지. 헬기 많이 모으시나요? 저도 만나고 싶어요. 어, 헬기 모아요? 네, 그 드론. 아, 드론. 네. 그 프로펠러 내가 짜리 그거. 씽 올라가. 이야. 거의 어 이분이 그 거기 계셨었나 보네요. 아,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할인도 많이 해 주시고. 6964님은 고등학교 때 닭갈비집에서 알바했는데 그때 조재현 씨가 연극 후배들과 같이 오셨는데 제가 다 먹지도 않은 상을 치워서 옆에 후배들이 저에게 뭐라고 막 했는데 조재현 씨가 괜찮다고 수고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완전 그때부터 왕팬입니다. 어. 좋은 게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 평소 늘 이렇습니다. 좋은 게. 이때도 뭘 드시고 계셨던 거네요. 좋은 게 올라왔어요. 닭갈비. 늘 그래요. 매사 생활이 그래. 아 그래요? 근데 그때 팬티는 왜 입고 나오셨습니까? 그건 뭐 여름이니까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팬 서비스로 그냥 팬티 서비스 네. 야 이거 너무 웃긴다 너무 웃겨 네. 8369님이 몇 년 전 울산 모대학 빙상장애 스케이트 대회 때 조재현 씨를 봤는데 사인해달라고 했더니 친절하게 각자 이름 다 적어주면서 사인해 주셨는데 날짜를 전년도 날짜를 적어주셨어요 네. 맞아. 네. 울산에 간 적이 있어요. 쇼트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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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님이 스케이트를 네. 지금 네. 어떻게 되죠? 지금 그 상무 소속으로 있어요. 아, 상무. 육군체육부대 빙상부에 있습니다. 아, 진짜요? 스피드 탑니까? 쇼트 타는데 아, 육군체육부대 생기고 첫 번째 금메달을. 조수훈 제 아들 예. 조수훈 갑자기 조수훈 실시간 검색어를 실시간 검색 올리니까 펀치가 펀치로 빨리 들어갑시다 빨리. 빨리.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예, 펀치 예. 펀치 마십시오 언제부터 방송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월화 드라마 월화 예. 11시 몇 분 했던 얘기 또 하네 시간 넘는데 10시 몇 분 어? 10시 몇 분 10시 50분 정도 되죠 예. 10시 50분 예 9시? 9시, 아, 9시 50분? 10시, 10시. 10시? 그냥 10시. 10시. 10시님이 난리 났어. 텐드라마. 10시. 텐드라마. 텐드라마. 10시. 그럴 때 이렇게 손을 여다 딱 얹으세요, 머리 옆에다가. 그렇지. 네. 그럼 10시입니다.
네.